지난 21일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동두천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장애인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. 전시회 당일에는 동두천 오세창 시장, 동두천시의회 장영미 의장 및 시의원들과 관계자가 참여하며 행사를 축하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들이 관내 및 관외를 다니며 촬영한 풍경사진 약 20여 점을 전시하고 천연 이엠비누, 목공예, 서각 등 공예품 5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.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장애인 사진 전시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.